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의 한광희입니다. 작년 말 북한 당국이 단행한 화폐 교환과 외화 사용 금지 조치 이후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개 총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게 된 주민들이 울분을 못 이겨 옛날 돈을 불태우다 적발돼 총살당한 데 이어 최근에는 외화 사용을 금지한 당국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는 평양 평천구역에 살고 있던 부녀자 두 명이 외화를 유통했다는 혐의로 총살을 당했고 1월 5일에는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의 부녀자 3명이 역시 같은 혐의로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공개 총살은 권력에 의한 인민 학살이며 정당한 법적 절차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외화를 유통시켰다고 해서 총살을 하는 곳은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화를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으며 설사 나라의 사정상 인민들의 외화 유통을 통제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약을 유통했거나 잔인한 살인과 강간 등 반인륜 범죄에 한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화를 유통시켰다고 해서 공개 총살을 하는 것은 잔인한 반인륜 범죄입니다. 특히 북한 돈의 가치를 형편없이 만든 당국의 외화 유통을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죄 없는 인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동입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은 외화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폐 교환을 해놓고도 임금 인상과 배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새 돈을 남발한 북한 당국은 장마당까지 통제해 물가를 천정부지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민들은 중국 돈이나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외화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죄 없는 부녀자들만 죽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당국의 최근 공개 총살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범죄행위입니다. 당국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민들은 예심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방침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내린 방침을 관철한다는 핑계로 시범겜에 걸린 사람은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방침권은 그나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총살도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법률보다 김정일의 말 한마디가 더 우선시되는 북한의 현실은 스스로 봉건 독재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열린북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